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거북선 만든 양반도 결국 백성 국민 살리려다가 나온 거고요. 세종대왕의 한글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창조적인 언어인 한글도 국민들이 언어가 없어서 힘들어서 만든 거예요. 그냥 자기 재미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. 이해되시죠? 양심하고 이 몰입이 결부될 때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나옵니다. 제 몰입책에 보면 창조력의 근원 딱 해서 몰입과 지금 여기서 양심, 자명함 이러고 넘어갔지만 몰입과 구체적 방법으로 창조력은요, 몰입, 일단 몰입보다는 창조는 없죠. 몰입해야 신통이 나요.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나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삼박자사고입니다. 삼박자가 역지사지예요. 양극단을 충돌시키는 거죠. A만 고수하고 있으면 안 돼요. A랑 정반대인 B를 충돌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낼 줄 아셔야. 이게 삼박자사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입장만 고수하고 계시면 창조력이 없어요.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, 이게 그르다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. 그러면 더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. 저도 이게 저 욕하는 사람 글도 읽어보는 게요. 읽고 나서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. 읽고 나서 그 부분을 포강하면 더 업그레이드입니다. 저런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됐대요. 그러면 저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죠. 더 쉽게 그러면 이런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하게 돼요. 그러면 창조적이 됩니다. 즉,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한테 주면 기존 생각이랑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. 본능적으로.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어놓은 사고의 집에, 벽돌로 지은 집에 새로운 벽돌 하나를 집어넣어 보세요. 전체 벽돌이 다 이동해야 돼요. 조금씩. 그냥 얹는 게 아니라 기존 벽돌 속에 들어가요. 그러면 다 움직입니다. 그때 창조력이 발동해요. 그게 몰입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거랑 적극적으로 충돌을 시키면서 더큰 뭔가를 찾아가시면서 이해하면요. 계속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게더 자명한 걸까 추측해 보면요. 내 것만 고수하지 말고 보면 뭐라도 더 남는 게 나옵니다. 그런 게 창조력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거예요. 몰입하고 자명함. 몰입과 여기서는 자명이 중요해요. 자명함은 취해 주셔야 돼요. 충돌시키면서. 이 짓만 하면요. 하루에도 수많은 영감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요. 근데 우리는 막아요. 몰입도 안돼 있고. 즉, 불안하거나 마음이 요동하는 상태고, 몰입이 안돼 있고. 즉, 신바람이 안 나고, 상대방 걸 들었을 때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추종해 버려요.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명한 걸, 더 자명을 찾아가는 노력을 덜 한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이제 창조력이 떨어지죠. 아무튼 간단한 얘기지만 그런 말좀 써놨고요.